이번엔 정말 제대로 홍성의 금을 찾아온 게 아닐까요? 사장님. 아, 예. 여기죠. 네. 네. 아,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새우젓이 많아요? 아, 저는 광천 새우젓 시장입니다. 아, 새우젓 시장이라고요? 네. 홍성의 금을 찾고 있거든요. 네? 홍성의 금. 아, 금이요? 네. 이 새우젓이 혹시 홍성의 금인가요? 글쎄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찾아주세요, 지금. 아, 너무 못 찾겠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금, 네. 저도 이게 무슨 금인지를 알아야 내가 찾아드리죠. 아니, 홍성의 금. 아니, 홍성의 금. 자, 힌트요. 뭐야? 너, 선글라스 낀 이 남자. 누구세요? 뭐야? 힌트. 아, 잠깐만. 아니, 군사님 아니세요? 아니, 뭐야? 왜 뭐하고 계세요? 김치단 거. 아니, 아니 언제부터 여기 계셔서 저 혹시 쫓아다니셨어요? 아니야, 나 김치 담그러 왔어. 김치를 선글라스 끼고 이 힌트요? 잠깐만, 이거 뭐 문이 있는데? 사장님, 이게 뭐예요? 문이 있는데? 아, 이게 우리 저기 광천 토굴입니다. 토굴이요? 토굴, 네, 토굴 입구에 정문이에요. 아, 광천 토굴? 네. 어? 찾았어, 드디어, 드디어 찾았어요. 맞죠? 새우젓. 새우젓 금 맞죠? 왜 새우젓이 홍... 맞네! 왜 새우젓이 홍성의 금인가? 그것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네? 아니, 오늘따라 이렇게 나한테 원하는 게 많아요. 그토록 찾아헤맸던 이곳, 홍성 새우젓 맛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가 그럼 여기 맞아요? 맞죠. 똑같잖아. 그러네, 여기네. 이게 토굴입니다, 토굴. 아, 토굴. 옛날에는 저기 오서산을 중심으로 거의 금광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한 노인네가 새우젓을 어떻게 숙성할 방법이 없는 거야.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 그거를 산에까지 싣고 가서 거기다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숙성이 잔뜩 아주 맛있어. 이 우연한 발견 이후 광천 새우젓은 지금까지 여기 토굴에서만 3-4개월 숙성시켜 만들어진다고 해요.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13도에서 15도 유지되는 거라니 계속. 그냥 냉장고네요. 여기 지금 냉장고처럼 이렇게 살아로 있어요. 물기가 어머. 심지어 차가워요 지금 만져보면. 그러네, 위에 다 얼었네. 어머. 금광 안엔 금은 이제 없지만 금부럽지 않은 금 새우젓인데요. 희고 맑은 젖국물의 깊은 맛이 나는 건 이 토굴 덕분입니다. 토굴에 들어오면 김장도 땅에 묻으면 맛있잖아요. 깊은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토굴에다 넣으면 깊은 맛이 나요. 토굴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며 숙성시켜진 새우젓.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죠. 드디어 홍성의 금 발견 성공. 최영 장군, 성산문 선생, 한용운 선사, 김자진 장군, 한성준 선생, 이응로 화백을 배출한 충절과 예향의 고장으로 홍성에 오셔서 천연 고도의 정취를 만끽하시면서 광천 새우젓도 사시고 광천 김도 많이 준비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김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의 금을 찾아 떠난 길에 드디어 만난 광천 토굴 새우젓. 찾아가는 기쁨과 먹는 기쁨까지 그야말로 식도락 여행의 끝판왕 홍성에서 가을을 느껴보시니 어떨까요? 네, 제가 오늘 홍성에서 찾은 금, 바로 이 광천 토굴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풍부한 먹거리들과 이런 새우젓 이런 것들도 정말 덕분에 제가 홍성 여행 잘하고 갑니다. 언니랑 홍성 가자!